민주당은 지난 4.7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거센 민심의 파도 앞에서 당은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송영길 체제의 출범은 무능한 개혁, 내로남불의 위선을 혁구하는 변화의 출발이었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 일치의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송영길 체제의 지난 100일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에 전념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승리를 향한 변화를 준비하는 제 일막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민주당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 여론과 정권 재창출 간 여론 간의 격차가 한때 2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 자리 숫자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재보선 패배 직후 정권 교체가 당연시되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누가 될지 모르는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송영길 체제의 등장으로 본격화된 민주당의 변화는 내년 3월 9일 국민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 배심원인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민주당을 믿고 국정을 맡겨도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정부 4기 수립에 성공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쇄신의 100일을 넘어 승리와 화합의 200일로 달려가겠습니다.